올해는 78주년인 광복절입니다. 일제의 포갑에 항거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광복을 맞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끝까지 거부하며 모진 고문을 감내해낸 분 주기철 목사를 돌아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오산학교에서 유학하며 이승훈, 조만식 선생을 통해 민족 정신을 이어받은 주기철 목사. 한국교회 최초의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결심합니다. 평양 신학교에 입학한 주 목사는 양산읍교회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고 졸업 후 부산 초량교회와 마산 문창교회를 담임했습니다. 1936년 산정현교회에 부임한 주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민족의 광복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우선돼야 함을 성도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주 목사의 신사참배 거부와 일사각오의 설교 역시 이러한 마음이 바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연히 우상숭배 그리고 신사참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불의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배반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순교자의 길을 간 거죠. 일제는 주기철 목사의 이러한 모습을 자신들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 그를 투옥시켰고 5년 7개월 동안의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1944년 옥중 순교를 합니다. 특히 투옥 전 마지막 설교는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에게 목회와 신앙의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투옥되시기 전에 진짜 혼혈을 기울여서 하신 설교 같아요. 하나님을 열래야 하라. 맡겨진 일을 끝까지 게으르지 않게. 목사로서의 맡은 바 본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광복 78주년, 변치 않는 신앙심을 지킨 믿음의 선조 주기철 목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